안녕하십니까, 송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피디입니다. 구독 눌러주세요. 네, 눌러주세요. 오늘은 그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한번 소개해드렸던 오션 갤러리 임대 매물이 하나 나와서 그거 좀 소개를 해드려보려고 해요. 다행이에요. 임대도 있고. 여기가 금액이 네. 좀 나가잖아요. 근데요, 그만큼 관리도 잘하시고 뷰가 어우 끝내줘요. 일단 잘 지어진 주택인 건 맞아요. 그렇기 100%. 때문에 그런 금액이 나가는 건데 어쨌든 한번 살아보고 그다음에 매입하고 싶으신 분들 여기 임대 매물도 있으니까 한번 살아보시고 그다음에 매입하셔도 좋지 않을까. 조건은 다 좋으니까요. 우리 구독자님들 획기적인 소식이네요. 그렇죠. 한 바퀴 삥 돌아서 보여주세요. 자, 볼까요? 자, 이 안에가 단지 보이시죠? 동마다 조금 타입이 틀리긴 하지만 여기는 훨씬 더 매력이 있더라고요. 네, 외부도 깔끔하게 잘 정돈이 되어 있고 주차도 뭐 주차 걱정 없이 충분히 뭐 두 대 이상 주차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자, 입구에서 바로 들어오시면 왼쪽 편에 있는 이 건물. 오른쪽이죠. 아, 제가 봤을 때 왼쪽이라. 오른쪽. 네. 그럼 이제 외부 모습은 이 정도면 본 것 같고 네. 내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입구가 두 군데인데 여기는 이제 휠체어도 들어갈 수 있는 곳, 저쪽은 계단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이들도 그렇고 어르신들도 그렇고 충분히 다니실 수 있게 난간도 잘 해놓으셨어요. 이 바도 금색이야. 대리석도 금색. 다 금색이야. 현판도 금색. 좋은 건 어쩔 수 없어요. 나 좋아하고 뿜뿜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공동 현관도 잘 되어 있어요. 네. 들어오면 올라오자마자 바로 세대가 양쪽으로 보이고 엘리베이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타고 올라가 볼게요. 네. 자, 그럼 이제 나가서 내부 모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올라오면 양쪽으로 세대가 있어요. 여기가 제일 높은 층이라 위로 올라가는 계단은 없어요. 들어가면 이렇게 방화문에 번호키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부 모습을 하나 살펴볼게요. 좀 빨리빨리 보겠습니다. 볼 때가 많아요. 그러게요. 보시면 전실도 대리석으로 되어 있고 문 네 칸짜리 신발장. 아이고야. 택배 온 게 있었네. 준비가 되어 있고 중문이 야, 이거 몇 운동이야? 우와, 아주 슬라이드로 그냥 잘 열리네요. 네, 잘 열립니다. 맨 안쪽으로 들어가면 거실이거든요. 거실부터 보고 그 다음에 천천히 나오면서 복층이니까 계단 올라가고 그렇게 해볼게요. 네. 이야, 임대 매물이 복층이었구나. 어쩐지. 보자. 이야, 소장님. 너무 이쁘다. 거실입니다. 예쁘게 잘 꾸며져 있죠? 그렇죠. 널찍한 거실이에요. 네. 면적이 워낙 넓으니까 예, 널찍널찍하게 쓰실 수 있어요. 어우, 절대 그 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그런 공간이 많겠다. 좋아요. 네. 그리고 지금 샤시가 양쪽으로 있는데 네. 양쪽으로 다 바다가 보이거든요. 야, 그리고 볕이 너무 잘 들어와요. 네. 이렇게 봐서 저쪽 보여주세요. 자, 보세요. 너무 바다뷰 잘 나오고 너무 시원하다 여기. 그렇죠. 이렇게 쓰실 수 있는 발코니도 있고 이쪽 거실 창문으로도 이 보이세요? 햇빛이 너무 잘 들어와요. 네. 굉장히 바다가 시원하게 잘 보이는 그런 조명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소파에 앉으셔가지고 커피 한잔 하시면서 TV 보시고 너무 좋겠다. 그러니까요. 주방 소개해드릴게요. 깔끔한 주방이죠? 야, 여기가 식탁인데 지금 여긴 그냥 사무실 용도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을 만큼 넓은 그렇죠. 그런 식탁이 있고 아일랜드 식탁이 또 따로 있고요. 그리고 붙박이 냉장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 소개 안 해드렸는데 바로 위에 시스템 에어컨도 설치가 되어 있어요. 저기 거실에도 에어컨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실하고 그러네요.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 응, 두 개가 다 있어요. 엄청 시원하겠다. 그럼요. 자, 오븐. 메리평이라? 네. 개수대, 3구짜리 인덕션 준비가 되어 있고 넓은 창문도 개수대 앞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 조명이 너무 예쁘다. 그렇죠. 신경 많이 쓰셨어요. 근데 여기는 전체적으로 창이 볕이 잘 들어오네. 네, 여기는 다용도실. 다용도실. 물부엌, 보일러실. 이렇게
보일러도 있고 충분히 세탁기 놓으시면서 쓰시기 좋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빨래 넣을 데 없다 하지 마시고 저기 발코니에다가 해도 될 것 같고. 맞아요. 그럼 네, 이제 좋다. 하나씩 방을 볼게요. 네. 자, 첫 번째 방. 첫 번째 방. 침대가 있는 첫 번째 방입니다. 짠. 시스템 에어컨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야, 시원하다. 네, 넓은 창문이 되어 있어요. 창호도 시스템 창호로 이렇게. 어머나, 잠깐만 볼까요? 여기서도 저 도로도 뻥 뚫려 있고요. 여기서 바다 조망이 보여요. 야자수 사이로 보여요. 자, 창문 닫으시고. 근데 이 방이 네. 되게 좁아 보이잖아요. 네.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자, 보시면 여기 붙박이장 하나가 준비되어 있죠? 자, 제 뒤로 와보세요. 그럴까요? 보여드릴게요. 오, 붙박이가 아니었어. 이야, 일단은 세면대가 있는 파우더룸. 화장대. 화장대가 너무 크다. 너무 이쁘지 않아요? 어머, 우리 소장님 좋아하는 스타일이네. 네, 여기다가도 놀 수 있는 이런 붙박이장들이 여기 문 6칸짜리에 여기 추가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야, 근데 공간이 되게 넓네요. 그쵸? 안에서 볼 땐 좁아 보였는데. 항상 방이 너무 클 필요는 없어. 붙박이가 많으면 좋지. 여기도 샤워부스. 오, 충분히 가능해요. 창도 크고요. 오, 근데 되게 깔끔하구나. 세면대도 대리석. 다 대리석이야? 네. 비데 달린 변기까지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야, 너무 깔끔한, 그 뭐라 그럴까요? 되게 고급스러워 보여서 진짜 고급스러운 자재를 열심히 쓰셨어요. 그러니까요. 자재 하나만큼은 진짜 아끼지 않고 좋은 걸 쓰신 것 같아요. 맞은편 방 가볼게요. 네. 여기는 진짜 어우, 나 잘랐어요 할만해요. 자, 두 번째 방. 네, 두 번째 방입니다. 시스템 에어컨 되어 있고 창문도 아까랑 똑같은 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문 5칸짜리 붙박이장 설치가 되어 있어요. 작은 붙박이가 아니에요. 맞아요. 각 방마다 붙박이는 한 명이 충분히 쓸 수 있을 만큼의 면적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볼 게 남았죠? 그럼요. 아직도 멀었죠? 자, 현관문에서 바로 정면으로 보이는 방. 세 번째 방. 세 번째 방. 여기도 널찍하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창문 있고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는 문 네 칸짜리 붙박이장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 칸 차이지만 여기는 바닥이 또 틀리네요. 네, 방 두 군데는 마루예요. 장단점이 있어요. 네, 다 대리석을 쓰면 재미가 없잖아. 그렇지. 약간의 찾는 재미가 있지. 자, 여기는 공동으로 쓰실 수 있는 욕실. 공동 욕실이 되겠습니다. 아까 그 안방 욕실과 마찬가지의 사이즈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널찍해요. 네, 굉장히 널찍합니다. 여기 건식으로도 충분히 쓰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남자분이 거주하셔가지고 건식으로 안 쓰시나 봐. 자, 그럼 이제 복층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복층 올라가는 계단이 이렇게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소장님 빨리 올라와 봐요. 자,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들이 너무 좋아하겠어요. 와, 복층이 상당히 넓네요. 그러게요. 너무 좋아하겠어요. 한 바퀴 돌아서 보여주세요. 자, 볼까요? 오, 근데 성인 남자 여자 다 서도 큰 문제 없을 만큼 층고가 있네요. 그러니까요. 점프해도 될 정도예요. 우리 소장님도 쬐깐한 키는 아닌데. 네, 저 190밖에 안 되는데. 그 20cm는 뻥이에요. 자, 보시면 이렇게 넣을 수 있는 넓은 공간. 원룸형으로 진짜 있을 게 다 있어요. 여기 그 약간 분리를 시키시면 그렇죠. 커튼을 치시거나 분리를 시키시면 우리 아버님들 서재방, 아이들 놀 수 있는 방 다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우, 여긴 나가지 못하겠는데. 왜냐하면 눈이 많이 왔어가지고 비가 많이 와서. 자, 이렇게 나가볼게요. 여기는 베란다예요. 베란다예요. 네. 널찍한 베란다. 야외 베란다처럼 사용할 수 있고. 카메라 한번 주세요. 자, 보시면은 바다 조망이 끝내줘요. 기가 막히게 나옵니다.
완전 좋아요. 네. 여기. 여기서 고기 구워 먹으면 괜찮겠네요. 그것도 그렇고 여기다가 자쿠지 놓으시면 어때요? 그것도 좋죠. 자쿠지 놓으시면 방해받지 않고 3층이니까 네. 아무도 안 보고 난간돼 있어서 위험하지 않고 너무 시원하겠다. 그러게요. 여기 침대 놓으셔도 되고요. 네. 이쪽으로도 공간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책상도 놓으셨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약간 서재 개념. 네. 여기는 살짝 이렇게 수그리셔야 되겠지만 다 통로가 있어요.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상당히 많네요. 그렇죠. 복층 치고도 네. 엄청 크고요. 네. 생각보다 다 뚫려 있어요. 아까 그 거실 쪽으로는 이리로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도 갈 수 있고 저쪽으로도 갈 수 있고. 여기를 또 뭘로 꾸미실 수도 있을 것 같아. 아하. 창을 넘어가야 되겠지만. 그렇죠. 그 대신 네. 여기도 썬룸처럼 만드셔도 될 것 같고. 그러니까요. 막아놓고 창고처럼 쓰셔도 되겠어요. 왜냐하면 저기에서 고기 구워 먹으려면 수납 공간이 필요하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고기 구워 먹고 저는 자쿠지 하면 딱 좋을 것 같아. 근데 자쿠지 하기에는 너무 공간이. 뭐 어때요? 저 정도면 딱 좋지. 창문이 요래서 작아요. 등치 큰 사람 못 나가요. 네, 어쨌든 뭐 들어오실 분이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자, 그럼 우리 내 외부 모습 다 봤죠? 네. 매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네, 일단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굉장히 널찍한 그리고 고급스럽게 되어 있는 복층 빌라예요. 바닷가 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바다 조망도 잘 나오는 곳이고 지금 만약에 여기 옵션을 안 쓰실 거라 그러면은 연세도 조정을 해주실 의향이 있다고 하시니까 여러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한테 일단 연락해 주시면은 저희가 여기 임대인하고 잘 상의해가지고 최대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궁금증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저 송소장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 송소장이 아주 성심성의껏 친절하게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에 위치한 바다조망이 시원하게 잘 나오는 빌라 매물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